토마토 오늘은 특허받은 가방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제품이 너무 궁금해서 왔는데요. 어떻게 특허를 받았나요? 예, 스포츠용품 수납용 허리백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테이핑, 보호대, 그다음에 냉각 스프레이 이렇게 응급으로 쓸수 있는 제품군을 모아서 현장에서 바로 스포츠 현장에서 응급시에 처방을 하거나 병원으로 우송하기 전에 간단한 치료는 처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예, 소개해 잠깐만, 주세요.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뒤에 백 안에 부목이 이런 상태로 일자를 20개의 블록으로 형성된 것을 이렇게 접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반을. 그래서 넣었던 것을 이렇게 빼면 이게 일단은 내장되는 첫째 부목이고요. 두 번째 부목을 고정할 수 있는 스포츠 테이프고요. 그다음에 응급시에 많이 요즘에 시중에 알려져 있는 기능성 테이프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테이핑으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보호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손목 보호대. 두 번째, 발목 보호대. 세 번째, 무릎 보호대. 이렇게 세 가지. 아, 그러면 예. 잠시만요. 그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네. 무릎이 아픈 사람들 쓰는 거 그런 예, 종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일단은 현장에서 테이핑을 했을 때, 테이핑 가지고는 약간 약하다. 근데 좀 보강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호대와 좀 다른 테이핑을 감안한 보호대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심플하면서도 같이 규명 테이프도 할수 있고,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보호대만 써도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 그렇군요. 다음은요? 예,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부상을 입으면 현장에서 얼음을 싼 수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어요. 응급처치 해주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 간편하게 쓸수 있는 냉각 스프레이. 이번에 기성용을 모델로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막 다치잖아요. 예. 그럴 때 해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 K리그시다 아들도. 보면 막 쫓아가서 뿌려주는 제품군이 이런 제품입니다. 요게 그거 뿌리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뭐 어떤 요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용 백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좋겠네요. 예. 등산 갈때 예. 요 백을 가지고 가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 장비? 예.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이 다 소장하기가 어렵다면, 팀의 한명 정도는 꼭이 정도 제품은 구색을 갖춰서 갔을 때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응급처치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네요. 이제 우리가 등산을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 요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요게 지금 컬러가 이렇게 두 컬러가 있는데, 네. 요게 그러면 비쌀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나 하나요? 금액은 조금 짝. 금액은 응급처치 용품에 해당되는 백, 부목, 테이프 합해서 18,000원. 응급으로 쓸수 있는 냉각 스프레이 12,000원. 그다음 테이프 검정, 빨강, 오미식 들어가 있는 프리컷이 8,000원. 그다음에 손목이 8,000원. 발목이 12,000원. 무릎이 15,000원. 해서 토탈 77,000원 되겠습니다. 77,000원밖에 안 해요. 아, 예. 그러면 대표님 그 손목 보호대 있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걸 손목에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손목이 좀 아, 아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도 여기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구멍을 아, 이렇게 구멍에다 넣은 깨고 다음에. 손등 바깥쪽으로 네.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네. 자연스럽게 감아주면 우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구나. 다른 제품들하고 좀 다르실 게 네. 굉장히 감촉도 좋고 부드럽고 그런데요? 그죠? 네. 아, 사실은 편안하고. 저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쓰고 SNS를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PC를 오래 하니까 손목이 아, 아픈데, 그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테니스 선수들. 예, 맞습니다. 아. 테니스, 골프, 그다음에 그 피식 한 분들, 손목 아픈 통증 증후군은 이렇게 지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이 아픈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무릎입니다. 아, 무릎, 무릎. 예. 아, 그럼 어르신들 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무릎이 굉장히 나이가 시운이 넘으면 무릎 환자가 대부분인데, 특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려올 때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정도 무릎 하나 정도를 배낭에 넣어 갖고 가시면 그런 안전, 그쪽, 저, 내려올 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붙여도, 저, 감아도 되고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마라톤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마라톤은 하지 마세요. 무릎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감고 좀 뛰면 좀 나을까요? 평상시에 좀 체력을 좀 보강을 해서 헬스 좀 하시고 근육을 좀 키워놓으신 후에 네.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네. 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니까 네. 무리하는 건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애기 인생입니다. 대일학에 입사를 하게 된게 1984년도에 한양대 체육과를 졸업하고 파스 회사에서 이런 용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했길래 특채로 들어가서 애기 인생으로 90년까지 근무하다가 제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쪽 테이핑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해서 최초로 키네지오 테이프를 2000년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최초로 들여온 사람입니다.